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KBC 모닝730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광주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북구와 장성군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 3지구입니다. 연구개발 특구인 이곳에 66만 평방미터 규모의 인공지능 창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국가적 과제를 연구하는 국가 AI 연구원과 인공지능 연구 인력을 배출할 AI 캠퍼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창업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10년간 추진될 예정인데 단지가 들어설 장소로는 첨단 3지구 광주 과기원 인근이 유력합니다.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억 원의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 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광주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가전산업도 그렇고 광산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꾸고 성장시켜 간다면 우리 시가 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의 4차 산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